잘은 못했어도 그냥 보기는 좋죠? 예.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못했어도 보기는 좋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 진짜, 이 친구들이요. 아마도 지금은 저희 그 이 하는 일이 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마지막 팀하고 마지막 강대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방송에서도 막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출연하려고 그래요. 두 번씩이나 나갔잖아요. 참가했습니다. 우리 아름이 품바 이제 그죠? 아름이 품바 이제 나오시고 저 품바도 같은 이게 여자로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름이 품바 같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저렇게 이쁘면 여당 사네 모델 같은 거 하지. 어? 자 우리 정말 파워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저희들도 이 친구 때문에 힐링이 돼요. 즐겁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지금부터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이 응원이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연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아름이 품바에게 여러분들 우리 사랑과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한번 보내주실래요? 자 그래서 진짜 아름이 품바 여기 나와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엄청 어립니다. 몇 살 같이 보이세요? 몇 살 같이 보이세요? 17. 우리는 미성년자 취급을 안 해요. 원래로 이제 24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아름이 품바라고 합니다. 혹시 저 아침마당에서 보신 분 계세요? 아침마당에서 봤다. 손 들어봐요. 몇 분 안 계시네? 안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구석에 TV가 없으신가 봐요. 네. 뭐 우리 품바주 중에 그래 한 번 나가기도 힘든 거 우리 장작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우리 저 또 우리 보라이 품바 우리 최고야 품바님. 네.
진짜 그때는 얼마나 발발 떨었는가 몰라요. 이 품바 세계는 이 품바 이 직업을 난 이 직업을 몇 년 동안 했냐? 제가 14년을 했습니다. 근데 겁나 시끄럽어요. 그 더블라! 어따 참말로 이 아버지 우리 방금 본 분이 좀 저를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공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래도 요즘에 미투랄까 있어가지고 우리 방등품반이 뒤로 물러가 있고 봐봐요. 우리 최고야 단장님 꼬라지 엄청 들어와요. 얼굴 엄청 온순하게 생겼죠. 성격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무엇이냐 태권도 3단에 유도 5단에 검도 18단에 강간만 23단이네. 농담이에요.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뭐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반말도 못해요. 욕도 못해요. 싸가지 없게도 못합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흥에 겨우시라고 신에 나시라고 신나게 놀아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해도 별로 재미없어도 그냥 박수만 많이 쳐주시고 함성만 많이 쳐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더 열심히 놀아요. 아시겠죠? 그냥 말똥말똥 쓰고 계시지 마세요. 이런 즐거운 날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노래를 해드려야 될까? 보릿고개 한번 가보자. 예. 보릿고개 요즘에 또 안동역 다음으로 나온 노래 보릿고개 노래 참 좋잖아요. 가사말이 엄청나게 슬퍼요. 왜? 저는 나이가 어려서 보릿고개를 겪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보릿고개 그 시절이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봐봐요. 내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만 가봤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맛난 거 많이 적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한 곡 더 올라가고 그냥 분위기를 봐서 장구를 치든 북을 때리든 고쟁을 치면서 구슬하든 그런 방법에서 모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오는 거 이제 장구를 치면서 한번 놉시다. 예.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푸닥거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두들기고 배고 해야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어머나 삼촌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집에 간다. 삼촌 또 왔네. 어, 끄집어내는 뭐 어디서 또 오고 끄집어내는 뭐 또 어디서 오고 동네 생대 왔다. 끄집어내면 오늘 분위기가 아따 이쁘게 빼입고 왔더니 괜찮아요? 이쁘지요? 얼굴이 부지 몸매 끝내주지 노래 잘하지 장구자 치지 북자 치지 안 보이는 데는 또 얼마나 이쁠 거예요 내가. 맞아요? 네, 안 보이는데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말하는 안 보이는 데란 이 마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쓰다듬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도 우리 삼촌이 또 이런 거 주시면서 신청곡을 해주셨네. 잠깐만 이거 영 해부정하다 이거 왜 자꾸 돌아가냐 이거. 이거 어떻게 고정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얘가 자꾸 돌아가요. 오케이 그럼요. 자, 잘 됐다. 그래도 우리 방갱이 분반이 도와주셨으니까 재밌게 상부상조하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기 오기하고 바보같은 남자 그 노래 딱 두 곡 딱 하고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꼬라지가 엄청 들었거든요. 얼굴 나빨대기만 이쁜 것이 아니라 꼬라지가 엄청 들어와요. 그 내가 또 성이 최씨예요. 최씨 혹시 제 성격을 아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최씨 고집 똥고집이라고 분위기 안 좋으면 여기 장구째 핫한 점을 도로 들어가는 년이네. 그러니까 무조건 박수 항상 막 쳐버려요. 알았지요? 자 갑시다. 오기 바보 같은 남자 교자 가자.
사람 나 똥 싸는 줄 알았네. 어우 힘들어. 아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먼저 엿을 먼저 먹여놓고 이제 편안한 이제 공연을 하려고요. 우리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엿먹읍시다 하면은 다 토끼 울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한 번 더 때리기 전에 엿을 먼저 먹고 합시다. 인간적으로 예? 먹을 거죠? 엿먹어. 사랑님 하나 줘. 안동역은 내가 뒤에 할게. 대신에 또 사람들은 도망갈까봐 나는 치고 있을게요. 장구를 대신에 우리 방대 불바님이 엿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3,000원, 두개 5,000원, 네개 만원 가자. 큐. 역시 우리 내가 예전에 저기 경주 벚꽃축제 때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우리 여기 경주분들은 양반분들이라 그냥 보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 사잡수시고 구경을 하시지. 봐봐요, 엿먹는 모습들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엿먹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게 좋습니다. 아로니아 엿 맛있죠? 고소하니 이빨에도 안 달라붙고. 또 그러다 아로니아 씻다 보면
새콤달콤한 것이 씹힙니다. 그것이 아로니아 열매. 예, 아로니아 열매입니다. 그거 하나 사먹을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엿으로 만들어 갖고 왔잖아요. 아, 야. 어쩌면 그러면은, 기왕에 하는 거, 한번 더 두들길까? 아니면 좀 숨 좀 쉬어갈 겸 색소폰을 한번 불러볼까? 한번 더 두들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박수. 아니면은 뭐 색소폰을 듣고 싶다 박수. 어, 그것이 그거네? 둘 다 하면 되지 뭘. 한번 더 가자. 안동역에서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옆판이라고 못 불렀고 안동역에서를 경주역으로 딱 바꿔가지고 한번 신나게 또 두들기고 패고 할게요. 안동역 할게요 아버지. 예. 희한하게 한 사람을 보내놓으면 한 사람이 또 오고. 희한하게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렇게 고장나신 아버지들이 저를 좋아해요. 희한하게 좀 젊게 젊은 오빠들이 좀 좋아해 주면 좋겠네. 자 갑시다. 안동 여기서 경주 여기서 아이 가자.
근데 내가요 깨어서 혼자 노래 부르고 복장 고쳤더니 숨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색소폰으로 갔다가 내가 경음악을 틀어드릴게. 그러면은 우리 엄마야 또 우리 아버지 이모 삼촌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요 솔직히 우리 막 열심히 공연하면 재밌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노래도 불러가면서 박수도 쳐가면서 놀아야 재밌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신에 이제 아시는 노래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우 숨차. 오늘 왜 이렇게 숨차지? 그렇지, 초장부터 내가 너무 힘든 노래 불렀던 것이 맞지?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하는 거 마이크도 좀 갖다줘요. 피마이크. 고마워요. 역시 우리 방글이 분반인 밖에 없네. 이제 나도 쉬어갈 겸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를 겸 이제 색소폰을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저 여기 경주 벚꽃축제에서 색소폰 분 거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 계시네? 어 근데 그때는 내가 4개월이었고 이제 지금은 5개월째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갖고 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잘은 못해요.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추어입니다. 보통 우리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한 2-3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이제는 단 5개월밖에 안 지나서 그냥 불지만 알지 기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잘하고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뭔 노래부터 할까? 천천히 가는 것부터 하자. 숨도 쉴까? 용두사내랬지. 한번 해봅시다. 네. 내가 보기엔 삼촌이 개판이네.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공연하는데 솔직히 나와서 춤추는 건 좋아요. 좋지만은 솔직히 여 앞에서 우리가 공연하는데 누가 그지지를 몰라요. 좀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성질 엄청 고약하게 하겠잖아요. 중간에 음악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오면은. 자 그러면은 용두사내지 한 곡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더블자. 야, 장군 무당나고 쳤을까? 색소폰을 물걸. 아이, 진짜. 머리를 대구빵을 잘 썼어야 되는데. 어제 색소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그만 기왕에 하는 거 좀 빠른 걸로 가자. 내가 엊그저께 연습해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안녕이라고 예, 디스코 버전으로 좀 신나게 한번 부를게요. 자, 박수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더 즐겨보세요. 춤추시는 분들은 춤추시고 예, 노래 부르는 분들은 노래 부르시고 자 나는 이제 물고 빨고 할 테니까요. 예? 자 갑시다. 하나 큐. 없어요 진짜로. 그래도 여러분들 박수 쳐주고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한 곡 더 갑시다. 한 곡 더. 기왕에 하는 거 엊그저께 연습했던 거 목포의 눈물 곡 한 곡 더 가자. 어, 덥다. 어, 더워. 어떻게 들어줄만 하죠 아버지? 들어줄만 하죠? 어떻게 들어줄만 하죠 엄마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의 청춘이요? 이걸로 한번 불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기억나는 거 목표의 눈물까지 한번 더 갑시다. 야 나도 얘 엄청 잘 되네. 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봐봐요. 눈만 마똑마똑 뜨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공연이 안 됐는데 오늘은 또 집중력이 엄청나게 잘 되네. 아, 자 그러면 목표의 눈물 그 뒤에 우리 쭉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 좋은 자리 나도 못 한다고 그렇게 앉아 계신 거 모르겠다. 아 햇빛 쬐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목회 눈물 한 곡 더 갑시다. 최 경기. 내가 비싸게 어마어마하게 내버렸네.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잘한다고 또 이렇게 꽂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말은 못 해드리고요. 늘 항상 아랫도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아랫도리는요 막 이상한 데 생각하지 마세요. 다리 건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 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가? 오늘 그래도 세스폰 빨리 받는다. 그만 한 곡 더 가자. 한 곡 더 가는데 나도 그냥 맨입으로 갈 수는 없어.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세스폰 부긴 부는데 저도 선전 한번 하고 가려고요. 그래도 돼요? 저도 안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 경주 벚꽃 왔을 때는요 뭐 판단하면 싸그리 도망갔고요. 내가 뒤에서 울고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고마워요. 안 가주셔서. 그래도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거기 또 뭐가 있더라? 디스코로 된 게? 수독사의 여성 한번 할까? 옛날 노래가 좋지.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자, 수독사의 여성 한 곡 더 부르고 우리 이제 보라의 품바가 나와. 딱 보니까 딱 물이 우리 보라의 품바 물이다. 희한하게 여겨갖고 우리 보라의 품바 좋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찌그러지고 이제 우리 보라의 품바를 내보내갖고 예, 이제 물건 안 사주잖아? 그럼 몸을 팔고 들어와. 알았지? 다른 물건? 뭐 어떤 거? 아 다른 물건? 알았어. 꼭 다른 물건 꼭 팔고 들어와라. 자 가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오늘 보라의 품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